크루즈를 언제 예약하는 게 가장 싸냐? 겨울에 마이애미에 가서 크루즈 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베네핏적으로 내가 뭐 2박 3일 타려고 사실은 마이애미 가진 않잖아요. 내가 여행을 갔다가 2박 3일 경험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크루즈를 목적으로 간다면 11월 달에 지중해에서 너무 추우니까 12월 달에 운항을 하지 않아요. 유럽에서 마이애미 뭐 이런 카리브해 쪽으로 배를 옮깁니다. 추워도 아시아 쪽에서는 크루즈 운항을 해요. 근데 유럽에서는 안 해요. 그건 인식 차이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겨울에 따뜻한 데를 가고 싶어해요. 북유럽도 이제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다가 얼기 때문에. 그래서 배들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요. 그 옮기는 동안 빈 배로 가면은 얘네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걸 팝니다. 그래서 뭐 로얄캐리비언도 옮기고 NCL도 옮겨요. 그래서 굳이 두 개 중에서 선택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과 같이 배만 탄다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애들은 데리고 타긴 힘들고. 아니 뭐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심포니 오브 더 시즈도 옮기니까 그럼 그때 배에서 할 거 진짜 많잖아요. 7일 동안 내내 배만 있어. 내리지 않아. 심포니는 그래도 배만 타는 기간이 최대 5일까지밖에 안 타더라고. 대서양 건너는데? 아, 중간에 이렇게 기항을 잠깐 해서 최단거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내려요. 아프리카 옆에 스페인령인데 거기 네. 꼭 들러야 돼요. 네, 거기 대항해 시대에서 꼭 거기가 보급하는 곳이잖아요. 물 써야 돼요. 네, 맞아요. 그 크루즈들이 거기서 서가지고 있다가 이제 떠날 채비를 합니다. NCL 같은 경우는 프림하고 옮기는데 11박 12일이었나? 11일 정도 배를 타는데 중간에 배만 타는 게 8일이더라고요. 대신에 술이 무제한이에요. 스페셜티 다이닝도 갈 수 있어요. 정찬식당에서 매일같이 먹으면서 내가 즐길 수 있다. 공연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너울링이 좀 심하면 공연이 취소가 됩니다. 대서양을 건널 때는 너울링이 좀 있다라고 해요. 멀미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험하다는 그 드레이크 패시지를 건너봤더니 남극 갈 때 그 뭐 다른 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크루즈를 나는 제일 싸게 타고 싶다. 유럽에서 미국 갈 때 11월 달에 배를 타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특별한 경험일 것 같긴 해요. 그 큰 바다는 언제 가보겠어요? 매우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내가 그래서 NCL을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해서 갔는데 술이 포함이 안 돼 있어? 사기당한 거네. 아, 그건 사기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아, 그냥 내가 제대로 알아볼 걸. 그냥 폴리트립스 대표가 얘기할 때 그냥 그 말 듣고 폴리트립스 예약할 걸. 약간 아. 이런 생각을 갖다 와서 까먹겠지 또. 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제발 넣고 사람들 즐기게 해주세요. NCL에서 좀 즐겨라 하고 주는 건데. 지금 크루즈를 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이거 좀 더 이거 드링크 패키지 빠지면 좀 금액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빼드릴 수 있죠. 계산해보니까 한 7만 원 정도 빠지는데 대신에 가서 혹시 오렌지 주스 드세요? 드신대. 혹시 뭐 탄산수 먹는데 혹시 뭐 커피나 뭐 사이다 뭐 이런 거 혹시 안 드실까요? 그런 거 먹어야 된대요. 네, 아마 한 30만 원 나올 겁니다. 커피도 마셔야 되잖아요. 술만 포함된 게 아니라 드링크 프리니까 네, 음료가 무제한인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유료인 것이 있습니다. 분명 이거 음료 포함이라 그러는데 왜 돈 내요? 스타벅스입니다. 맞아요. 스타벅스는 무조건 돈 내고 사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얄캐리비언은 입문용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로얄캐리비언을 타봤다 하시는 분들은 NCL이 그 다음 스텝입니다. 무조건 타보세요. 북유럽 크루즈는 정말 NCL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유럽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로얄캐리비언보다는 NCL을 좀 추천을 하고. 그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좀 정세가 안정이 되면은 성지순례로도 크루즈를 많이 택합니다. 이제 로얄캐리비언은 가족 단위 분위기, 어린아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즐길거리가 많으니까 물론 20대들이 즐기기도 정말 좋습니다. 로얄캐리비언 입문용으로 타시면 좋고요. 애들 데려갈 때 특히 제일 좋아요. 그쵸, 그쵸. NCL은 언제 타느냐? 그러니까 지중해를 가든 마이애미 쪽을 넘어가서 카리브해를 그래서 타든 호주 쪽에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NCL은 있기 때문에 크루즈를 좀 자유롭게 제대로 좀 즐겨보고 싶어. 아 사람들이랑 나는 같이 이렇게 함께 뭔가 만나는 것 좋아해. 그런 분들은 NCL을 타시는 게 정말 좋아요. 게더링이라 그러죠. 소셜 네트워킹을 하기에 정말 좋은 배가 NCL입니다. 모여서 얘기하고 놀고 이런 게 서로 어울리는 게 되게 특화된 배라고. 그래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도 NCL 좋아요. NCL이 그 내년부터 솔로 트래블러라 그러죠. 그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캐빈들을 많이 판매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크루즈를 타면은 싱글 파티 그 솔로 캐빈 투숙객들을 위한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그쵸?
애들이 있을 때는 로얄 캐리비안, 어른들끼리 탈 때는 ACL이라고 했는데 부모님 모시고 타고 가기에는 괜찮나요? 부모님 모시고 간다 그러면은 요즘에 보니까 부모님을 보내드리는데 부모님이 50대, 60대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정정하시잖아요. 저는 NCL 추천합니다. 로얄 캐리비안은 시설이 많은 거에 비해서 50, 60대 분들이 즐길 게 없어요. 좀 산만하고 분위기도. 내가 술을 마신다? NCL은 꼭 타세요. 한국인이 놀기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음주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근데 음주 가문을 좋아하는데 배 곳곳에서 음주 가문을 즐길 수 있으니까. 진짜 정말 즐길 때가 많아요. 공연 정말 브로드웨이급 공연도 하고 마술쇼도 갑자기 했다가 가수가 나와가지고 막 계속 노래 부르면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합니다. NCL 저희가 내년 지중해 크루즈 5월달 거, 뭐 4월달 거 계속 판매하고 있고, 네, NCL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항해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2026년도까지 정말 많은 항해들이 있거든요. 한국분들이 좀 타시기 가장 괜찮은 거, 아시아 사람들이 타기 가장 괜찮은 거를 엄선해서 그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폴리트립스에서 NCL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없는 거는 저희한테 문의하기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